자 전압 강화에 관한 내용,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과 전력 손실율 하나더 포함된다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도 어 여기 내용에 예, 속해 있겠습니다. 어, 특성값 계산 그러면 이제 전압 강화 우리가 전압 강화의 예, 공식, 자 Vd는 자 i 의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자 이런 공식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 공식 앞에 요 부분에 들어가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루트 3도 들어갈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개수가 들어가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 설명할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가 지금 되 있어야 된다는 거. 어, 이 공식이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v r 분의 p 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바뀔 수가 있죠. 어, 어떤 경우에 왼쪽에 있는 공식을 쓰고 또 어떤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공식을 적용해서 전압 강하를 구하는지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학 강화 다음에 전학 강화율. 자, 전학 강화율이 나오면 전학 강화율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예, 수전단 전압 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다. 이 위에 있는 게 바로 전압 강화잖아요. 그죠? 이것을 수전단 전압 기준으로 백분율로 어, 환산한 것을 우리가 전압 강화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공식을 쓰는데 이 공식을 우리가 이제 바꿔보니까 요런 공식으로도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압 강화와 전압 강화율 공식을 기억하시고 이 공식에 대입해서 직접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느냐 바로 전압 강화와 바로 수전단 또는 송전단 전압과의 관계 그렇죠. 어, 공칭 전압과의 관계, 전압 강화율과 전압과의 관계. 전압 강화는 공급 전압의 반비례고, 전압 강화율은 공급 전압 제곱의 반비례다. 뭐 이런 관계. 그래서 전압을 몇배 증가시키면 전압 강화 몇배 되고, 전압 강화율 몇배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 이때 이제 전압 강화율 같은 경우는요. 어, 보통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어요. 전압강화율을 주어지고 송전단 전압을 구하고 전압강화율을 주어지고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죠. 아, 이럴 때는 우리가 바로 송전단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1 플러스 전압강화율에다가 수전단 전압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공식은 네한 가지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전단 전압을 주어지고 전압 강화율을 줄어때 송전단 전압 구하는 문제 또는 송전단 전압 주어지고 전압 강화율 주면 수전단 전압을 구하는 문제 똑 같이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공식들 정리가 다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